최정아님께서 기아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초반에 저희한테 올려주신 종목이죠? 와, 아주 묵직하게 나왔습니다. 자동차로 가는군요 또. 네, 근데 이제 84,200원대 사셔가지고 예. 지금은 손실이세요. 20%인데 계속 모아도 될까요? 자동차업에 대해서 완성차 자동차업에 대해서 좀 좋게 보시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 들고요. 사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 기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진짜 잘 갔잖아요.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7월 말쯤 사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7만 원대 중반까지도 계속 견디고 있는 분인 상황이라서. 네.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자동차 말고 다른 자동차 관련주를 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자 전문가님. 완성차 기아입니다.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자,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. 이때 뭐 올해 1월 달에 뭐 6만원 근처, 6만원 아래도 잠깐 깨졌었는데요. 이 무거운 자동차 주식이 뭐 6만원에서 9만원 이상 갔으니까 50%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죠. 그러고 난 다음에는 좀 다소 무거워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. 자,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때 보시게 되면 쌍봉 형태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때는 조금 좀 기술적으로는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조금 있었던 그런 자리였었는데요. 자,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84,000원대니까 뭐 요 구간에서 사셨든가 아니면 요 구간 뭐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요거 뭐 쌍봉 패턴 요 부분을 조금 보셨다라면 그 자리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요. 자, 그 자리가 62평선이 지나가는 자리였으니까 지지를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. 자, 이거를 이 62평선을 붕괴시켰을 때 이때는 조금 대응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대응이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뭐 지금은 쌍봉 형태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좀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볼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지금 벌써 20% 보유하고 계십니다. 20%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서 주식을 추가로 더 매수를 하시면 비중이 좀 너무 커져요. 그렇게 되면 뭐 이 기아차가 되게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죠. 급등을 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. 또 뭐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사 모으게 되면 정말로 나중에는 뭐 어떻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.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. 자, 요게 좀 반등이 나와서 한 8만 원대 이상 정도, 그러니까 8만 한 3천 원 정도, 뭐 그 정도 근처까지 가면 그때 움직이는 모습을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.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 8만 한 3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움직이면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그때 상황 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최정아님의 기아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. 우선은 재진단 가격대가 83,000원이니까 그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